본격적인 벼 수확 철이지만 농민들은 수확 대신 논을 갈아엎으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. 수입쌀 때문에 쌀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게 됐다며 정부의 쌀값 보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황금빛 논 위로 트랙터 6대가 지나갑니다. 잘 여문 벼가 힘없이 쓰러집니다. 청주시 농민 100여 명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습니다. 정성 들여 일군 땅을 뒤엎는 농민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.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.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20만 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. 인건비는 13만 원, 15만 원씩 가요. 힘없이 툭툭 쓰러지고 있는 이 벼는 한 달 뒤면 바로 수확이 가능한 벼 3,000kg 상당입니다. 쌀값은 지난 10달간 폭락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80kg 한 가마에 21만 7천 원이었는데 지난달 25일에는 17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정부가 제시한 벼농가 소득 안정금액인 2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 햅쌀이 나오면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비료값, 뭐 면세율,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농자들도 상승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는 20년 전 쌀값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월급 받는 분들이 20년 전 월급을 받으라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정부는 쌀 수확기를 앞두고 올해 햅쌀의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10만 톤 가량인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사료용으로 격리하겠다는 건데 농민들은 최소 두 배는 더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시장 격리가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격리해야 한다. 올해 수차례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쌀값 폭락이 발생한 건 역시 찔끔 격리 때문이었다.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해마다 40만 톤 이상 들여오는 수입 쌀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농민들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쌀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